또 엘리트 길에 불 하나도 없네. 선생님 힘내세요. 저는 전에 선생님께 전사 20승 전 심장 80투째 꽂아 오겠다고 했는데 110투째 못 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게임 똥게임이에요. 힘내세요. 이 게임 쓰레기 게임이에요. 게임이 잘못됐어요. 가지 타락 한번 정도 안 뜨셨습니까? 유감입니다, 선생님. 난관 극복, 난폭한 타격, 뭘 넣지? 난관이 언커버인데, 그래도 난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 몹한테 뚜까 맞기 싫으면 그래도 난타가 아닐까? 난폭하게 때리자. 색깔 달라지는 거 모드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좋네요. 주스. 난관 또 나왔어. 난타 또 나왔어. 2난타 난관 극복. 아니면 팡란 난타. 아이야. 너무 많이 맞았어. 몽둥이질.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화 언제 나오냐? 이제 몽둥이 들고 엘리트 패러 다녀야겠죠? 오복해진 라가블린. 1층 여포는 화영이죠. 보스 육각령이니까 무장해제 하나 들고 가죠. Put your hands up. Hands up. 42댐. 골반. 조용히 하세요. 드롭킥 전투 최면.
갓카드 등 전투체면 너무 좋아. 엘리트 갈까? 불타는 엘리트. 몽댕이 있어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무감각 징끈 나왔네. 해골도 한번 상향 먹은 적 있습니다. 블리트 갈까 말까. 해골도 있고 몽둥이 질뿔도 있으니까 잡을 만하겠지. 보스도 육각령이니까. 아유 이런. 보스가 육각령이라서 여기서 피를 좀 깎여 피가 좀 깎여도 돼. 죽으면 안 되겠지만. 아, 자막 놔주세요. 충격파 연타. 연타 들고 갈까? 뭐 들고 가지? 일반 유물이 자주 뜨죠. 연타랑 해골바가지 시너지를 좀 볼까? 무감각 시너지도 지금 볼 수 있지. 으심 으심. 아니 왜 뱀이 실망을 하지? 내가 실망해야 되는데. 빼앗긴 실망. 아니 이벤트 하나 조져놨으니까 내가 실망해야지. 아우 피피 0929님 반갑습니다. 연소? 혈안? 피피? 연소? 갓갓 연소 혈안? 혈안 몽둥이 혈안 무감각 전투체면? 무장해제? 악마의 영상. 보자 핸섭. 이거 석재 달력 있어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잡았네. 바리케이드. 근데 지금 발이 넣어봤자 아까처럼 또 맨날 혼자 놀다가 죽겠지. 차라리 포식을 쓰자. 발굴 혈안? 발굴 무장해제? 발굴 연타? 근데 발굴은 강화해야 되잖아요.
탄력 버프 됐습니다. 놀랍게도. 강화 안 해도 되는 카드를 쓰자. 무장해제 발굴 무장해제도 괜찮긴 하겠다. 근데 서순하면 못 쓰잖아. 뽀식이. 왜 발이 안 집었어요? 아이고, 발이 이거 그 발이각을 못 보네 이거를. 이걸 발의를 12, 8. 포션 먹으면은 16, 14, 12. 못 잡지. 포식각 나오겠는데? 냠냠냠. 원타 데미지 지금 엄청 낮지? 쓰레기지 지금. 진화 난간 극복. 무감각님, 힘내요. 그래서 피가 든 병이 뭐죠? 격돌, 사열, 광란, 다 쓸모없죠? 혈안특, 3코스트. 비병이요. 일반 유물이라서 그런가 봐요. 갓둥이질. 엔트로피, 경로, 몸박. 몸박은 지금 못 쓰죠. 아야, 바리케이드 너무 아깝다. 그리운 바리케이드. 6댐, 11댐, 3, 9, 4, 13. 안 되지. 아이, 참. 냠냠냠. 고독한 첨탑의 미식가.
글로스맨. 포식 줄까? 어차피 포식 최대 체력 올리려고 쓰는 거 아니었어? 포식으로 최대 체력 올리면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에, 됐고 타격 줍시다. 강화를 먼저 보고 엘리트를 갈까? 불엘 이렇게 갈까? 엘불엘불엘 너무 하드할 것 같은데. 네, 무장의 지수 가지고 칼지 괜찮을 거예요. 아니 저 혈안 저 맨날 삼고요. 꺼져. 혈안 특 삼코 스팀. 아이고 진화 써놨으면 좋을 텐데. 서순 병분기 한계 돌파. 에, 너무 놀겠죠 한계 돌파는. 진아 아니 3코스트 특 혈안임. 왜 엘리트보다 여기서 더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신속 포션 갓격파. 이번에도 진화 못 쓰네. 몽댕이한테 더 때려야 잡는데 진화 또 못 썼다. 0코스트 3방어도 킹램 림불 기사회생 난관 회생으로 갈 수 있죠.
갓격파 업그레이드 해놓자. 아니 진우야 왜 자꾸 3코스트야? 저거 한 번을 못 쓰네. 에라이. 요. 자. 와, 최장. 아. 67. 젠장. 포식할 거야. 근데 여기서 포식할 때 얘가 나대면은 포식 못함. 아, 바리케이드 못 먹은 거 진짜 겁나 아깝네. 좋지. 클로스 라인 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느낌인데. 넣으면 더 좋겠지? 아닌가? 전체 진화. 난관 회생 잡히는 거 늦게 잡히겠지? 떨어져라. 진화. 진화가 안 나오네. 회생 빠졌지 방금. 큰일 났네. 별로 큰일 안 났네. 기사회생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 포식. 아, 금속화는 별로겠죠? 아닌가? 금속화 별로겠지? 웃긴 게 포식은 꾸준히 0코스트야. 장하다 포식. 이 노래 안 나오나?
강타가 좋을까? 클로스라인이 좋을까? 발이 집었으면 행복 등반인데 이거 스네코 각을 못 봤네. 거기서 스네 구각을 봤으면 그게 치터지. 비르님 반갑습니다. 진화를 주십시오. 꾸준히 덱 소멸시켜서 몽댕이질 더잘쓸수 있게 세팅을 합시다. 갖고 있는 게 몽댕이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꽁. 아이고, 회생 빠졌네. 난관으로도 막을 수 있지. 부상 너무 많아지는데 회생이 코스트만 좀 괜찮게 나오면은. 다음 몽둥이질 타이밍에 끝나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제할 바 아닙니다. 코스트 흐물없나? 이번에야말로 바리케이드를 두둥이질. 초코 집어도 되겠지? 초코 집었다가 또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초코가 한 번쯤 후회하게 되는 유물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초코지. 상점에서 발이 사기. 어차피 돈도 400원 있으니까 상점 두개 보면서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이렇게 갑시다. 관로 부가사입니다. 저는 초커 싫어한 적 딱히 없습니다. 공포 포션. 아이, 뿔각을 못 봤네. 포식각 볼수 있을까? 얘네들이 진짜 포식각 베리아드 난이도인데.
소식 주세요. 냠냠냠. 조커 들고 깬 적 있을걸요? 아, 혈안 미친. 판다곰탱이님 반갑습니다. 포식하기 힘든 적 끝판왕. 아유, 많이 맞네. 회생 또 나왔네. 하나 더 써도 될까? 뭐 안 될 거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 안 될 거 있나? 코스트 낮은 회생 쓰면 되겠지. 발이 언제 나오냐 근데. 오늘? 금요일인가요? 그러네. 자고 일어나면 패치되어 있겠네요. 병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모드 깔고 피병 처음 봤는데 모드 제작자가 넣어놓은 건 줄 알았어. 난관 하나 더 넣어도 되겠죠? 아 근데 점점 덱 지저분해지네. 무감각 하나 당연히 좋고 진화... 아니 피 저거 병 살까? 진화 넣어놓을까? 무감각을 넣어놓을까? 아니면 그냥 타격이나 계속 지울까? 저 위에 상점 하나 더 갈건데 병시드 그냥 제거나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어우 턱턱턱 미친 극혐.
징그러. 깨알 같은 포식값. 포식 진짜 일 많이 하네. 불타오르네. 화상 좀 기설생이랑 같이 나오지. 회생 아직 뽑을 카드 더 미에 있지. 없네. 망했다. 그리운 바리케이드. 어, 그래도 달력 턴 맞게 나왔네. 전등 혈류 무반 돌진 철판. 엥. 무감각이나 몽둥이질 정도겠네. 데미지 너무 부족하니까 몽둥이질 강화. 심장 딜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 모자라서 1호류라도 나와야 이게 딜이 보충이 좀 되지. 다리 몸박. 다리도 없고 몸박도 없는데요. 너무 슬프잖아. 다 나오긴 했지만 내 덱이 없다. 너무 약한데. 아닌가? 아니, 이 정도면은 막 그렇게 엄청 약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심장 잡을 만큼 세진 않을 것 같은데. 무감 두 개 난관의 생 쌍쌍쌍 있어가지고 난관 하나 살려두는 게 낫을까. 근데 이제 거의 다 잡아서 태워도 별 상관없어. 맨들맨들한 돌. 화염장벽 심장 딜 보조해줄 수 있겠지.
근데 이거 기사회생이 태울 텐데. 민식님 반갑습니다. 저게 맞는 턴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바리케이트가 왜 필요하죠? 브리즈 크림님 반갑습니다. 아, 제발 기생충 좀 치워봐봐. 야, 몸바가 나왔나 올려나? 지나 못 썼다. 영절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또 이걸? 정신 차려 임마. 바로 바로 이 그럼 너 어장 관리하는 거야. 좀 발사 뷰. 정신 차려 임마. 와센스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걸 갓격파를 못 쓰네. 그래도 2뎀 맞았으면은 되게 조금밖에 안 맞았어. 난관 회생이 돌아서 캘리퍼스 효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괜찮을 텐데. 핸드가 좀 조금 꼬이네요. 240 딱댐. 딱댐이면 그 패턴 안 뜨네. 어리석은 놈이 안 뜨는구나. 다음 턴에 거의 100%, 아, 100% 잡네. 달력까지 쓰면은.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이거, 응? 포식각 안 나오냐? 18뎀. 15뎀. 1뎀 모자라? 아니 이걸 1뎀이? 뒤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넛 먹방. 무감 난관. 하필 회생 2, 3코로 나오냐. 어쨌든 저 치질 방석 저 내보낸 애가 어지러움 넣어줘서 수비는 꿀릴 게 없으니까 도넛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번 먹어보자. 63딜. 딴 걸로 펴야겠네. 아, 잠깐만. 야. 야, 임마. 아, 아이, 저, 넌시 눈. 아, 씨. 킬달. 아이. 막 다충. 그걸 홀라당 먹어버리네. 데카라도 먹도록 하자. 15딜이니까 강타 한 대 더 때리고. 아, 뭐야 이게. 방어도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진짜 딜 약하다. 에이, 악마 영상이라도 좀 어디 안 나오나? 어디 숨겨둔 악마의 영상 없나? 딜 너무 약한데. 근데 그때는 짱둥이 집는 게 나았을걸요. 일반 몹 잡을 때 템포 챙기려면은 뭘 지워야 되지? 포식? 연타 지울까? 요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젠장. 뿅. 어느 것을 고를까요?
시계 봤네. 이번에도 시계 봤네. 핸드 너무 안 좋은데? 7장씩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말리냐? 아니, 진화는 맨 밑에 있고. 아, 진짜 이 게임. 이 게임이냐? 아, 유사 게임, 진짜. 보식각이라도 봐야겠구만. 극한의 이득. 아니 몽둥이 왜 다 삼쿠야? 아 제발 진짜. 와 진짜 나 정말 이게 게임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사 게임. 2323232323232323232 코. 뒤져. 헤잉. 아이고, 랑월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딱, 보스전 할 때 오셨네요. 쏘마자. 이리 와봐. 한 입만. 네, 물두커비님 관로 감사합니다. 몸박이요? 얘네들이 줄 겁니다. 몸통 박치기 첸장. 그래도 이도류 나왔네. 이도류 짱둥이질. 요것만이 답입니다. 이도류 무감각 또 괜찮지. 무장해제 못쓰고 넘어가는거 너무 아깝다. 병법서 진화. 진화 첫 턴에 나온거는 되게 좋고. 이도류 무감각이 나오긴 했는데 쓰면은 큰일 날 것 같네요 지금. 거기다가 무감각 회생 써야 저거 막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도류 몽둥이질도 못하네. 이도류 여기서 터지는 거는 좀 그런데. 이양 물고 여기서 그냥 무감각, 이도류 무감각 하고 넘길까? 아, 이 악 물어야 된다. 이도류를 살리는 판단이 맞을 거야.
응, 인공물. 아, 핸드 이렇게 빨리네. 야, 이거 딜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도리오 몽둥이질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이거.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네. 아니, 다 3코스트잖아. 아, 미친. 개똥겜, 진짜. 아니, 이 빌어 쳐먹을 게임. 아, 이거다 뭐라. 난관 극복 꺼져. 몽둥이만 졸라 박아야 돼.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깼다. 에이, 몽둥이 먹어라. 몽둥이 먹어라. 갓둥이, 갓네코. 창과 방패에서 기적적으로 이도류 나와서 살았네요. 진짜 질 뻔했다. 아, 유한님 반갑습니다.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또. 너무 부담스럽네요. 아니, 이런 클립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깼다. 여기서요? 그건 맞는 말이야. 아이, 드디어 깼네. 오늘 겁나 많이 말렸다. 마지막에 캘리퍼스의 이도류까지 딱 좋게 나왔네요. 하긴 뭐 스네코 나왔을 때부터 잘 됐지.